자, 이번에 소개할 것은 브릿지의 레트로 카세트 FM AM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입니다. 정확히 뭐는 BGBBX1입니다. X2도 있는데 X1은 좀 작아요. 한번 볼까요? 오. 브릿지의 BBX1 X2는 이거보다 좀 커요. 이렇게 이만큼 X1은 좀 작고 그 다음에 BBX1은 조금 크기 아니라 좀 색상이 검은색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배터리 내장형이에요. 그래도 똑같이 여기서 건전지 아마 건전지 엄청 큰 거 하나에 뭐 2,000원, 3,000원짜리 그거 한 4개, 3개인가 들어가 몇개 들어가나 4개 들어가네요.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US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USB에 그 메모리 카드로 넣어서 재생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도 메모리 그 전원선이 8자 들어있고 한번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는 볼륨 이건 BAS 아시죠? 이쪽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. 소리는 좀 일단 중간하고 테이프 USB 라디오 그 다음에 FM AM 그 다음에 이거는 알다시피 채널 주파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간 그 내역으로 이거 스테레오예요. 스테레오 사람들이 자꾸 이거 스테레오 아니라고 하는데 스테레오 그 다음에 안테나선 우와. 자 일단 한번 먼저 한번 아 오케이 이 뭔지 아실까 모르겠네. 카세트 그래서 일단 재생을 한번 눌러볼까요? 소리를 크게 지금 이거는 지금 공테이프라 소리가 안 나요. 근데 좀 돌아라는 거 보이죠? 가깝게 그리고 일단은 빨리 감기 건전지 감기 그 다음에 라디오 하나 들어볼까요? 라디오 소리 들리죠? 라디오 소리가 조리를 엄청 크죠? 이거 생각보다 그 소리가 커요. 크죠? 저작권 때문에 크게 못 들리긴 한데 일단 다시 테이프로 돌려보고 그다음에 제작 포스 스타트 나오는 게 거의 너무 천천히 나와. 일단 채널을 카세트 플레이어를 좀 돌리게 보겠는데 여기 보면 이게 주파수 이 소리가 이게 나오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. 뭐 트위터 갖고 큰 스피커 두 개 녹음도 돼요. 녹음 REC 포스 그 다음 이젝트 FF 리 다음 플레이 레코딩 그 다음 이렇게 쭉 가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근데 무겁진 않아요. 생각보다 캠핑장에서 이렇게 써서 놓으면 예쁘죠? 예쁠까? 모르겠네. 레트로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BBX2도 있는데 BBX2는 너무 커요. 그 다음에 아까 USB 된다고 했잖아요. USB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드가 있고 이게 뭐 뒤, 앞, 재생 포즈
보완을 해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면을 해드릴게요. 충분히 자체 배터리가 있으니까 자체 배터리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뭐 설명서에 뭐 이렇게 대부분 충전된 상태니까 처음에 하고 사용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녹음하는 거 이렇게 이상 브릿지 BBX1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